안녕하세요. 자, 우리 언니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지 한번 봅시다. 아, 주소. 한마는 내 인생이다. 원마는 내 인생이야. 네가 바보같이 인생을 사는 거야. 어? 좀 사람이 좀 진득한 데가 있어. 내 귀가 당나귀야. 사람들 때문에 많이 기다린다. 네. 어? 네. 인간열이 그래 하는 게 맞긴 한데 네가 사람을 좋아하면서 사람 때문에 많이 기다려. 네. 그치? 네. 이 신바람도 무섭지만 네. 응? 네. 인간바람도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우울증에 응? 사람한테 많이 기대려다 보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네가 문제야. 네. 우리 기주가 항상 덕이 없고 일부 종사는 못하라는 사주야. 네가 네. 오늘 네가 조상바람도 들어있고 네. 신기도 많은 사주야 우리 언니가. 그러나 오늘 우리 언니가 비는 대로 덕화가 조금 내리는 사주인데 네. 오늘 너희 집에 오는 산신의 벌전도 있고 네. 또 너희 엄마도 고단해. 어? 너희 그래 너희 엄마도 사주팔자가 복이 없어. 그러니 오늘 우리 기주가 외로운 병이 걸려있어. 네가 너 무당집에 가면 너부로 신기가 있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소리 해서 어? 네 마음을 더 후벼 파고 네가 그러는데 어느 집을 딱 한 집을 정해놓고 우리 언니가 차라리 무당집을 내 집이다 생각하고 만신하고 합의가 들어서 진짜 내 언니처럼 동기처럼 이모처럼 엄마처럼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그러지도 못하고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이군형 저군형 수시군형 지랄맞게 너도 오늘 온갖 요도방정은 다 떨고 다니면서 오늘 없는 조상도 괜히 쑤셔버려 놓고 어? 맞는데 선생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당신이 납부되는 게 아니야. 네. 응? 당신이 인연법을 제대로 못 만난 거고 건드리지 말아야 조상들을 건드려 놓고 다 쑤셔 놓으니까 네가 좋을 게 없더란 말이야 우리 조씨 언니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고 나서 신세 한탄이라고 내 팔찌 타령이나 하면 네. 누가 도와주겠어? 언니 사주에 인간의 덕화가 없어요. 네. 응? 시빠지게 인간 덕이 없어 당신이. 네. 오지락은 넓어갖고 쑤실 때 안 쑤실 때는 다 쑤셔야 되고 내 발등에 내가 불을 지르는 격이야 지금도. 지금 마음을 못 잡고 있어 지금. 어?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당신 나쁘진 않는데 이 쓸데없는 말에 있지 입으로 공을 닦아. 에이. 질질 짠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누가 당신 도와줄 거야? 도와줄 사람 없어 이 세상에. 당신 서방 복이 있어 부모 복이 있어. 어? 네가 벌어서 네가 써야 되는 사주 팔자야. 여기 내가 오는 손님들한테 항상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격에서 돈을 버느냐 성격에서 돈을 못 버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성격에서도 나와 있어. 본인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뭐든지 좀 정화가 안 되면 이 50대 인생이 당신이 40대 인생하고 똑같아. 아, 어? 예, 그래서 뭐 주방에 물도 떠는 적도 있고 그런 행위를 하지를 말어. 당신이 무당이 아니야. 무당이 아닌데 무속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네. 없는 거야. 그건 더 신을 부르는 거야. 네. 그건 즉 뭐야 우울증의 외로운 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 가면 나는 의사는 아니야. 의사는 아닌데 본인 조울증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만지고 화려한 거 좋아해요. 네. 이쁜 거 좋아해요. 네. 그러면 당신이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봐. 어? 네, 저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 사주팔자는 선생님 같은 무속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 못 불려. 너는 신을 받고 나서도 무지하게 힘들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많이 지금 마음에 팔 좀 줘봐. 떨지 말고. 왜 떨어? 내가 너 잡아먹니? 자, 당신은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가 많아서 무당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더 많아. 맞아 안 맞아? 네 맞습니다. 그치? 딱 실령이서 그래. 너는 무당의 길을 가는 게 반옥이야. 그런 게 조금 있다니까 한번 가야지 하는데 당신이 너무 사람들한테 당한 게 많다 보니까 한번 내가 끝을 보려는 그게 있어. 맞지? 응? 네. 오늘도 오면서 사실은 그랬어요. 무당 사주로 태어났으면. 무당 사주가 아니라 신의 가물이 많을 뿐이야. 신의 가물이 다 있다고. 어? 다 신을 받냐? 너 그렇게 돈 많어? 이게 가는 것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어? 선생님이 말릴 때 들어. 말을.
그럼 왜 다들 저에게 무당만 하라고 했을까요? 돈 뜯어먹으려고 하거든, 할아버지. 네가 갖다가 돈 바칠 수 있으니까. 응? 좀 말을 들어. 왜 이렇게, 어? 지금, 어? 네가 빡빡 우기니까 내가, 어? 혈점을 잡아보잖아. 지금 아니라고 그러잖아.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지금, 어? 신령에서 이런 공수를 주면 내가 언제 봤다고 마치냐고, 언니야. 응? 인정을 안 하니까 이 무당이 화딱지가 나잖아. 이 인정을 안 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다들 무당만 하라고 해줬어. 그래, 하지 마. 이 무당, 너 다른 사람들은 다 너구로 무당하라고 조언이한테 그랬잖아. 근데 이 꽃대신당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너랑 무당의 길을 가면 엄청나게 힘든 사주야. 언니, 응? 오빠는 또 자기 자식들 위해서 나보고 무당하라고 그러고. 응? 뭐라고? 자기 자식들 위해서 나한테 무당하라고 그러고. 개풀 뜨다고 지금 너부로, 어? 저기 언니 오빠들이 그런 소리 하면, 응? 그 언니 오빠나 와서, 응? 지 자식 공들이라고 그래.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자식이 하면서. 없으니까 그냥 끝내고 죽으라고 하고. 언제 한번 저희 언니가 딸을 위해서 간단한 고수를 했어요. 딸 살을 친다고. 그런데 거기서 그 무속인 분이 저한테 이미 다 신이 와 있다고 그냥 혼자 산에 다니고 혼자 커다란 나무에 가서 빌고 하면 스스로 다 열려서 무당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언니가 그만을 두고 와서 자꾸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서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서 나가서 점을 보래요. 누가? 언니 가족들이. 미친 것들이네. 넌 가족들부터 끊어야 되겠다. 응? 걔 푹 뜯어먹. 언니가 당신으로 어? 그런 얘기를 하면 나 신 받게끔 언니가 나 구태할 수 있게끔 네 딸만 나 구태 주지 말고 나 좀 굿 좀 해달라고 그래. 그럼 아이고. 눌러. 누르고서 살아. 그러니까 눌러. 당신 시시때때 그 시절을 신이 이렇게 발동이 많이 될 때가 있거든, 언니야? 이렇게 우리가 10년, 저기 12년 터울로 보잖아? 우리가 12간지야. 우리가 띠가 12가지지. 그치? 네, 네. 그럼 12가지면 이 운으로 보면 12년의 운이 바뀐단 말이야. 네. 응? 그러면은 이 운이 촥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고 낮고 높고 낮고 그래. 무당도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당도 높고 낮고 높고 낮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악인이 들어올 때는, 내가 악이 들어오고 내가 수가 사나울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귀인이 안 붙고 악인들이 들어와서 나를 해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본인네들은 언니고 오빠고 다 하나같이 신의 이런 가물들이 있기 때문에 주장이 강해. 그래서 융화가 안 돼. 애절하고 인정머리는 있으면서 떨어지면은 그립거든. 붙으면은 나 잘라고 입이 아주 야무져, 너희 식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네들은 웬만하면 형제들이 당신 특히나 융화가 좀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조금씩 형제들을 등하시하고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덜 만나야 돼. 그리고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니 오빠가 이런 얘기를 하든 그냥 참작만 할 뿐이지 판단은 당신이 내려야 되는 거야. 어? 전화를 해서 들들 볼까요? 그럼 연락을 수시는 거부를 하고, 어? 언니야, 수시는 당신 1학년 1반이야? 아니, 어디 태어나서 오늘 컸냐? 그건 아니고, 응? 제가 지금 큰 형부 명의로 된 집에서 제가 새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해서, 어? 언니야? 네. 너 이제 살 때 됐어. 내가 보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 네. 이제는 살 때가 됐어. 이 화정이가 도와줄 테니까, 어? 울지 말고, 어? 울지 말고 악착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방법을 몰랐잖아. 이제는 50대에 가면 좋은 인연들이 많이 만날 거야. 어? 언니가 조금 작아.
당신 신가물이 있는 것도 많고 당신네 집에 신줄이 있는 것도 맞아. 근데 모든 게 신가물이 있어서 내가 이래서 이혼하고 이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래서 조카들이 안 풀리고 이래서 언니하고 싸우고 이래서 돈이 없고 이래서 막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지? 물론 내 사주에 선천성으로 복을 못 갖고 태어났어. 후천성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대골 같은 집에서 태어났어도 후천성으로 내가 망조가 되는 어? 살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지금까지 50년은 무지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 근데 인제서부터는 조금 생각을 바꾸고 아까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본인 성격을 아, 나 이래서 융화가 안 돼. 공장에서 이러니까 맨날 잘려. 공장에서 이러니까 나를 미워하나 봐. 구설을 당한다. 나 이러니까 내가 식가물이 있나? 나 이러니까 신을 받아야 되나? 내가 받으면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크더란 말이야, 지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악착스러운 걸 가지고 인간 세상에 지금 당신이 이 공장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먹고 살려고 지금 당하는 거지. 당신하고 맞지가 않아. 이 일도. 아, 좀 그만 좀 울어. 어? 울지 말고 좀, 어? 내 얘기 좀 들어봐.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오늘은, 어? 이 꽃대신다 할머니 얘기 잘 듣고, 네. 내려가서, 네. 정화를 좀 해. 마음에. 그리고 자꾸 우울감이 들어올 거야. 네. 본인이 막 불안하고 막 열에 막 화가 돋치고 내가 공장에서 일은 하지만 내가 차후에 할 수 있는 거 네. 어? 그거를 좀 취미를 배워 네. 하나 팁 줄게 꽃집 같은 거 있지 하원 네. 뿌리내는 거 물 화초도 주고 네. 아니면 조경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하나 좀 배워봐 아, 네. 어? 네. 본인 잘할 수 있어 아, 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한은 도와줄 테니까 용기 가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내가 전화번호 저장해 놓을 테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알았죠?